지금 저녁이 됐는데요. 오늘은 내가 정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 어제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게 이 사람인데 영어로 알더스 만누셔스 이렇게 읽어요. 알더스 만누셔스. 이 이탈리아 베네치아 사람이고 이탈리안으로 알도 만누치오. 이전에 서점에 갔다가 이 사람에 관련된 이제 책이 나와서 그 제목을 보면은 이거를 알도스 만누티우스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되지. 어떻게 저거를 한글 라틴어 소리로 알도스 만누티우스 이렇게 쓰는지, 알도 만누치오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은 그냥 영어 발음으로 알더스 만누셔스 이렇게 써주던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세기 사람이에요. 베네치아 사람이고 1450년쯤에 태어나서 1515에 죽는데, 이 1450년이 구텐베르크가 본격적으로 인쇄기로 프린아웃해서 돈 벌 때예요. 이제 막 시작할 때, 이게 첫 인쇄 나올 때거든요. 이때가 그 우리가 참 이 유럽사에 대해서 이 전무한 게 이제 이 중국 애들도 전 내셔널리즘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진보가 없는 건데, 뭐 중국의 4대 세계 발명품은 이제 중국 애들 제들만의 소리거든. 유럽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중국의 4대 발명품이 이래서 뭐 인쇄, 종이, 화약, 그러니까 그리고 뭐냐, 나침반. 인쇄술이 왜 중국 거지? 아, 맞다. 무월 타입의 그 송나라 때 그 책에서 나온 거지. 그게 의미가 없어요. 화약은 이미 그 베이컨이 그 파리 가서 구경한 거고, 그게 저기 그때 징기스칸을 통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화약을 만들든 말든 그 화약을 갖고 더 발전시킨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이고, 이제 그 종이 이런 거 넘어가고, 일단 다 무의미한 얘기인데, 나침반은 더 무의미한 얘기고, 그 나침반 때문에 결국은 그 양자역학까지 가는 거야. 이게 그 복각 때문에. 그 나침반의 복각은 중국이 몰랐어. 그 나침반의 의미 중에서 중요한 거는 복각이야, 복각. 그 딥 앵글이라는 그것은 중국이 알 수가 없어요. 그 단지 뭐 방향 기시하는 거, 그 전혀 의미 없는 발견이고. 문제는 그 인쇄술인데, 그 인쇄술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송나라 때 결국은 중국 애들도 망한 게, 그 갖고 있는 인쇄기 있어봤자 결국은 자기들만의 사상을 전파 선동하에 대는 책들 외에는 못 찍게 한 거야. 문제는 인쇄수 프린트가 아니라 퍼블리싱이야. 퍼블리싱. 조선도 마찬가지고 뭐 증도가자니 그 뭐 있어서 뭐 하는가. 그 뭐 고려시대 최초 금속할자 직진인 거. 유치한 얘기야. 유치한 얘기.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극동은, 조선은 완전히 더 두뇌가 썩은 거야. 그것 외에는 전혀 못 본 거야. 오직 더 세게 세대가 되는 거야. 그게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민족 화되면서 그 자기들만의 민족 무슨 주인 어쩌고저쩌고 하다면서 자기들만의 이념을 찬양해야지만이 표현을 허락하는 거고, 그 외에는 표현의 자유를 불허하는 거야.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최고입니다. 거의 익셉트지 제외를 해야지. 일본의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쫓아가. 그 아베조차 그 연예프로 나와서, 아니 정치인 욕하는 거 그거를 고소고발하는 게 그게 민주국가냐고 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아베가 너무 싫은 거야.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냐 말이야. 표현의 자유라니, 자유는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자기의 사상과 이념을 따르는 자만이 자유고 주인인 거야. 그런데 이 베네치아라는 곳이, 이게 이 아까 내 이거를 이 세미콜론 나온 김에 생각이 나서 이 사람이 쓴 거거든. 어제 펑츄에이션이라래. 이거 누구 발견하겠어? 발명했겠어? 인쇄업자가 발명한 거야. 인쇄업자들이 그 너무 그 번거롭거든. 그래서 그 중복되는 말 줄이고 하는 거는 다 간단한 기호들을 만들어서 글자 수를 줄이는 거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알도 만누치오라는 사람이야. 그 영어로 이럴 때는 그 이 원래의 이름이 발음을 갖고 간다고. 그래서 알더스라고 해주는 게 좋아. 알더스 만누, 이거 뒤에가 있으면 만누셔스라고. 이게 야튼으로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이때 그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만들고 나서 유럽은 수도사들이 필경사 노릇하면서, 또는 다른 필경사들이 직업으로 이걸 스크라이버들이 그걸 한 거야, 쓴 거야. 문제는
프린트가 아니야. 퍼블리싱이야. 퍼블리싱. 중세라는 건 이 프리들이 1세 때부터 표현의 자유를 허락을 한 거야. 교황이랑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 맘껏 표현을 해라. 낚아도 좋다. 그래 대신 그 교황 대신에 내 편은 내서다오라는 거거든. 프리드리 1세가. 그게 언제냐. 그 프리드리 2세 할아버지인데 프리드리 1세가. 그게 표현의 자유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야. 이 극동애들한테는. 자유는 죽음이야. 이제 곧 자유가 사라지는 날이 와 이 땅에. 그게 정의인 거고. 그래서 이 특히 베네치아 인쇄업자들이 이 르네상스의 정점을 찍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의 인쇄물들을 본격적으로 찍어대는 거야. 그 이전에 필사에 오던 거를. 그리고 온갖 얘기들, 온갖 로망스 얘기들, 그런 온갖 글들을 특히 어디서 찍어? 베네치아에서 찍는 거야. 베네치아. 그 외에 알프스 넘어서 독일 땅의 인쇄소가 3천여 개. 내가 그 숫자가 확실히 기억이 나. 3천여 개 독일 땅의 인쇄소가 있었고 프렌치에 는 그보다 적어.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이놈의 베네치아야. 베네치아가 유럽에서 흠뻑 출판물을 뿌리는 거야. 그래서 그 출판 그 책 종수가 한 종이라고 쳐. 여러 권의 그 책 제목을 한 종이라고 치면은 이 서기 1500년 넘으면서 수천만 권이 갑자기 그냥 억 단위로 간 거야. 억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야. 그게 특히 중세 후기부터 이제 근대에 접어들 때 그런 책의 종류, 그 책 제목만 쳐도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저들에게 그 지성이 뒤처진지를 자각을 해야 돼. 이 베네치아는 너무나 위대한 나라. 아, 나 이 역사 보면서 알게 됐나. 그래, 일본 애들이 베네치아를 고귀한 공화국이라고 번역했어. 그게 고귀하다는 게 서린이거든. 서린. 서린은 고귀한 게 아니야. 그 평화롭고 맑은 날 산들바람 부는 그런 평화로움이 서린이라 드셔. 서린, 서리니티, 세레나데이. 이게 고귀한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쓴 거야. 고귀한이라고. 고귀한 베네치아. 정말 베네치아는 최고의 나라야. 눈물 나는 나라야, 이 베네치아는 진짜. 진짜 이런 나라는 진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만해. 그 인구가 기껏 2, 30만이야, 베네치아라는 게. 어떻게 그 소국이고, 역기입의 크기가 되고, 중국몽도 21세기에 말이야,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간이 남의 나라에 가서 아 당신 나라의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대국이시여 이따위 말을 하냐고. 어떤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신들은 창피하지 않니? 어떻게 저런 사상의 핵심을 리스펙트를 하고 빠지를 하다니야. 그래 창피한 줄 알아라. 이 당신들은 진짜 인간, 조선 인간다워. 아, 베네치아. 나중에 베네치아 얘기할 날이 있을까 모르겠다. 아, 그래서 오늘은 나 저걸 그대로 보기를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어가고 저 관련된 이야기는 내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가자. 아, 저런 얘기 하면 그냥 우라같이 밀어. 하여튼 이 문법 용어는 하여튼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갈게. 뭐 이걸 전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그래서 생각나는 것만 일단 썼는데 야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냐. 일단 썼는데 갑자기 저번에 그 포님이라는 말이 쓰다가 포님 포놀로지라고 했거든 내가. 이 포놀로지를 의문학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야. 이걸 의문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우리는 물론 이거는 일본어야. 일본어의 한자의 한글 발음 기호야. 우리말은 우리말이라는 건 우리말의 정의를 제대로 해줘. 한국어는 일본말 한자의 발음 기호라고 세계사전에 등록하도록 해. 이 포놀로지야. 이게 포놀로지가 포네가 소리 나는 거야. 이거에 대한 로고스 배우는 거고. 그런데 소리의 최소 단위는 이런 폰이 아니야.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음소라고 했어. 그치? 이 소가 바탕소야. 그 누에실 하얀색. 이 소라는 거는
이게 일본 말이에요. 일본 말. 일본 애들이 쓰는 말을 이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고. 이게 영어가 phoneme이야. 소리의 최소단이야. phoneme. phoneme. 이게 라틴어 phone 더하기 마야. phonema. 명사야. 이게 명사. phonema로 phoneme이 된 거고. 이 마가 라틴어로 와서 mentum이 돼. mentum. 이 mentum이라는 게 덩어리고 미디어 매개체야. 그래서 신약 구약할 때 뒤에 testament가 testify 증언을 하는 덩어리 매개체라는 뜻이야. 그게 약속이 아니라. 그래서 소리를 전달하는 덩어리라는 거거든. phonema. 이게 phoneme이 되는 건데 이걸 음소라고 이제 번역을 한단 말이야. 소리의 최소단이야. 그래서 이게 발음기호잖아. phone 이렇게 발음기호를 치면은 음소가 F-O-N이야. F-O-N. 이거 각각이 phoneme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기 phoneme이 세 개 있는 거야. 이 음운이란 말은 전혀 상관없어. 음운이라는 말을 문법에 음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 단지 phonology라는 말을 번역해서 음운론 할 때나 쓰는 거야.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보면은 음운론이 있는데 대체 음운이란 게 뭐야 해서 이게 설명하는 게 일단 유키에는 없어. 나무 유키에 막 그렇게 써있는 거는 관심이 없어 내가. 대체 그 나무 유키라는 게 뭐냐. 그 다른 애들은 다 세상 모든 애들이 같은 그 위키라는 그 판 안에서 서로 그 언어를 서로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데 뜬금없이 나무 위키니 그딴 걸 만들어갖고 지들끼리 놀아요. 똑같이 그게 그 바이두 사전이거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 조선 애들이랑 중국 애들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이 습성이. 자주적으로 지들끼리만 정리하려고. 이 조선 애들은 정말 중국몽을 꿀만 해. 아무 나라도 안 보는 데서 지들끼리만 노는 거야. 거기는 세계 사람들이 볼 수가 없거든. 지들 나라만 보는 거거든 그게. 바닥에 누군가는 학자는 알고 있어도 드러내지 않은 것만 아는 거면 모르는 거야. 그냥 연관 게 없는 거고 그만큼 바닥이 없는 거야. 그거는 정보 공개의 의지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건 없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없어. 그 음운론에 대해서 이 음운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어. 인터넷에서 지들끼리 이제 보는지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고 이 음운이란 말은 중국 말이야. 중국 말. 중국의 음운학이야. 그래서 중국은 따로 포놀로지를 음운이라고 하잖아. 음계라고 해. 개통할 때 개. 중국은 음계론이야. 음계학. 음운이라는 거는 이 중국어와 한어를 말할 때 쓰는 거야. 중국어와 한어의 문법 이야기할 때만 나오는 단어가 음운이야. 한자를 바탕으로 쓰는 언어 이야기할 때 여기에 한국의 입장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도 전혀 일단 모르니까 한국 사람들은 뭐 phoneme이 뭐고 phonetic이 뭐고 뭐 다 모르는 것 같아. 왜냐면 모든 말이 일본 말이니까 그리고 이런 거 참여하면 이제 들키는 거거든. phoneme이라는 게 있고 phone이라는 게 있어. phoneme이 아까 말하는 거고 이 phoneme을 중국은 음위라 그래. 자리위를 써. 음위라고 쓰고 일본은 음소라고 써. phone이라는 게 따로 있어. phone은 일본은 단음이라고 해. 한 단의 소리. 중국은 어음이라고 그래. 이제 중국은 이 문법이든 뭐든 번역이 제일 늦어서 얘들은 이 곤조가 있어서 일본을 따라할 수가 없어. 기분 나빠. 일본에 피집에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일본 소리는 전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공원전이라고 하잖아. 우리 쟤들은 기원전이고 기원전이라는 말조차도 일본 말이야. 그 단음이란 거 우리가 쓰면 소리 이렇게만 쓰는 거고 그냥 음소리가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그런 이제 존심이라도 있는 거야. 이제 우리 이따라 사람들은 이제 그런 존심은 전혀 없이 번역할 능력은 안 되고 그냥 몰래 어? 몰래서 여기 이거 한자 쓰지 말고 한글로만 음소 이러는 거야. 포놀로지 음운론을 번역한 건 한글로만 음운론 쓰고 그 이제 일본은 싹 가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일노래하면 민족의 영웅이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이런 용어조차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야 돼. 이래야지 이게 프로토콜이 맞고 이게 진도가 나가. 그래서 이 음운이라는 거는 오직 한자를 쓰는 일본어와 중국어라고 안 해. 한어, 한위라고 해. 중국어 한어와 일본어의 문법에 해당하는 말이 음운학이고 음운이야. 이 음운이란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왜냐면 동국정은 그 운 얘기를 했단 말이야. 운 얘기. 그리고 우리 운이라는 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 그 가군이냐 아군이냐는 한시에서 많이
들어봤잖냐, 수업 시간 때. 그러니까 한자 세계에서만 쓰는 단어야. 음운하고 이 운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운이라는 말이 왜 그 운치 할 때 그 운이야. 아, 저 운치 있을 때. 이 운이라는 단어가 갑골에 보면은 둥근 악기를 가죽을 두드리는 아름다운 소리야. 그래서 이 운이라는 말은 고급진 단어야, 이 운은. 그래서 운치에 쓰는 거야. 이거는 중국말을 얘기할 때 보는 건데, 이래서 의 음운이라는 게 뭔지 잠깐 넘어갑시다. 그래야지 이게 세종말이 이해가 되고 우리말이 이해가 돼. 그래 이 음운이랑은 폰은 저지 지금 서양 철학 서양의 언어학 얘기에서 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 이 포놀로지만 오직 그 음운론이라는 단어로만 나오고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 구분을 할 줄을 몰라 사람들이. 왜냐면 없으니까 자료가 이게 올라온 게. 중국어 그 한어의 그 소리 학을 보면은 음운학을 보면은 절운이라는 책이 서기 601년에 나와. 절운이라는 책이 이게 수나라 문제 때야. 수나라 문제 그 양견이가 세우고 나서 가장 이렇게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 언어란 말이야. 언어. 언어가 시작이고 끝이야. Got the word이야. 이게 수나라 때 나오고 절운이라는 책이. 그래서 중국어의 소리 내는 법을 이제 정리를 한 거야. 수나라에가 이게 세우고 나서. 물론 고대에도 있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절운과 운경이야. 여기에서 오음, 다섯 음을 정리해. 아설순치 후라는, 아설순치 후가 세종대왕 어제 훈민정음 때 그들이 만든 그 프레임이 아니야. 운경이라는 책이 서기 1200년대에 나와. 이게 출처를 몰라. 5대 시기에 나온 것으로 추측을 해. 5대 19 그런 5대 시기야. 그리고 이거를 송나라가 통일을 하고 나서 남송으로 쫓겨내려가기 전에 북송 때 원래 있던 운경이라는 책을 이거를 이제 출판을 한 거야. 송나라에서 통일을 하고. 그러니까 정작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있는 책을 발간을 한 거야. 이 발음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운경이라는 것 안에 칠음이 있어. 원래 이 절운에는 오음이 있었거든. 아설순치후. 여기에서 반설 반치라는 두 개를 더해서 칠음을 여기서 칠음 내는 법을 소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종 어제의 정인지 서문의 그 아설순치후 반설 반치음 그런 일곱 개는 세종이 창작한 프레임이 아니야. 이걸 보고서 만든 거야. 우리나라의 그 한글이라는 건, 오케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음운할 때 이 중국 소리는 크게 소리성이 간체야. 소리성. 성모와 운모. 운모. 아까 저거, 이거 운의 그 간체자야. 운모. 이렇게 되어 있어. 중국의 소리는. 그래서 운이라는 말은 음운할 때 이 운이라는 거는 중국 소리에서 싱을 갖고 온다면 성을 싱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싱에서 앞에 그 X에 이 싱이라는 게 이 자음 첫 시작하는 자음 소리가 성모야. 그리고 뒤에 아이 잉 이 소리가 각각의 운모야. 첫 소리 외에 그 다음 받아주는 소리들을 운이라고 하는 거야. 첫 소리는 성이고 첫 소리를 받아주는 뒤에 모든 받침소리까지 해서 그걸 운이라고 하는 거야. 안 하면은 이 안 자체도 이건 다 운이야. 왜냐면 이건 자음이 없다고 봐야 돼. 이거는 각 하면은 각에서 기억이 성모고 아, 윽, 이 운모야. 그래서 동국정은의 운을 말하는 게 결국은 그 앞에 소리보다는 이 뒷소리 모음을 포함한 모음과 받침 얘기를 하는 게 운인 거야. 요거를 분명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음운의 이 운이라는 거는 오직 중국어하고 일본어의 언어 얘기할 때만 쓰는 문법 용어야. 포놀로지라는 음운론 할 때만 나오는 얘기고. 근데 이거를 개념 구분 없이 그냥 막 쓰는 거야. 우리는 뭔지 모르고. 폰과 포님은 이 폰이라는 거는 그 IPA 할 때도 이 포네틱이란 말이야. 포네틱. Phonetics. 이건 어떻게 발음하느냐는 거거든. 이게 그게 이 폰의 Phonetics야. 발음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분야가 Phonetics라는 거고 이 발음 자체에 치중하는 게 Phone이고 Phone임은 이건 언어 이론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언어 이론 얘기할 때 그 작은 단위에서 포님이 다르면 워드의 의미가 달라.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구분하지만 그리고 나서 딱 떨어질 때 폰과 포님에 대한 구분들 기체들도 보면 애매해. 그래서 그냥 폰 또는 포님이라면 같이 되게 쓰거든. 그런데 엄격한 구분은 그 딱 그거 하나야. 소리가 다르면 그 워드가 다르다. 1대1 개념이 포님이야. 근데 폰은 소리가 같아도 워드가 다를 수가 있어. 그렇게 학문적으로 구분을 해. 그래서 폰은 중국이 어음, 일본은 단음하고 우리는 소리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포님은 음소라고 한 거고. 그래서 유치한 거야. 절대 소리와 음소가 그게 뭔 말이야, 그게. 소리는 그냥 개소리도 소리야, 그거는. 이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근본적으로 이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는 거야. 어떻게 이걸 소리로 번역하냐. 이것까지 일본 따라 하기가 싫은 거지. 그래서 워드를 일본이 단어라고 하고 우리는 낱말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순수 우리말 써서 낱말. 낱말이라는 게 단어를 딱 했으면 하나하나가 낱말이 아니야. 단어라는 워드는 의미를 가진 최소의 그 단위야. 미디어 이게 하나의 워드야. 이게 하나의 단어고 이게 낱말이야. 그러니까 낱말이라는 말은 보면 마치 이게 낱말 이걸 각각의 낱말인 줄 아는데 천만에 이 단어라는 게 그래서 가장 좋아 그냥. 아 일본 애들은 단어 같이 써. 고 단고 고 탄고라고 같이 써. 이걸 영어로 워드라고 하고 그 워드에서 이 글자의 각각 요거 WORD 요거를 레터라고 해. 각각을. 워드는 뭐야? 4 letters로 돼 있는 거야. 학문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필롤로지인가 그쪽에서는 이 레터라는 말 대신에 그래핌이라는 말을 써. 그래핌. 그래프의 최소 단위야. 이거를 형태소라고 번역한 거고. 형태소 또는 그게 학문 분야마다 쓰는 용어 같은 거야. 하여튼 레터는 이거 각각 하나하나야. 알파벳은 그 시스템을 갖추는 그 레터들의 모임인 거고. 아, 워드를 중국에서는 품사할 때 사라고 쓰는 거야. 사. 품사할 때 사야. 이게 단체자고. 일본은 또는 단어라고 쓰고 우리는 낱말이라고 쓰는 거고. 그리고 우린 단어라는 말이 익숙하잖아. 그게 일본 말이라서 그래. 일본에서 워드를 단어로 번역한 거야. 중국은 이런 말을 안 쓰고 사라는 말을 써. 사라는 한자. 큐라고 읽어. 츠라고 소리네. 그래서 품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품사. 품사라고 하는 게 그 단어의 성질이야. 중국 애들 번역이 내가 보기엔 참 탁월한 게 많아. 그리고 중국 애들의 번역이 훨씬 훌륭해. 내가 이렇게 쭉쭉 보면은. 왜냐면 참조할 게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더 번역할 수가 있어. 더 잘. 왜? 중국하고 일본 애들 번역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중국 애들은 품사라고 안 해. 품사는 일본 말이야. 일본 말을 우리가 이제 쓰는 거고. 중국 애들은 사성이라 그래. 단어의 성질이라면서 츠싱 또는 사류라고 해. 츠레이. 그런데 자 이것도 중국에도 사성과 사류는 쓰는 분야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같은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의 품사 이야기할 때는 한유인 즐레이라고 쓰는 거야. 중국 애들의 품사는 사류야. 이 종류할 때 유야, 유류의 간체자고. 그리고 영어 문법이니 일본어 문법이 품사 얘기할 때는 사성이라고 쓰는 거야. 요걸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 그래서 중국 애들은 사라는 거를 단어로, 워드로 쓰는 거고. 즈. 그래서 이 사라고 할 때 이 오른쪽에 이 사에 이 글자는 사원부 할 때 사고 이 상당히 높은 글자야. 이게 사자라는 이 사자의 오른쪽 글자가 이게 꾸짖을 같이 소리 지르는 거거든. 힘 있는 자가 이 단어의 그 사라는 글자를 준 거야. 애들이 워드에 이 단어 말의 귀함을 알아서 이 번역 잘한 거야. 나는 보니까 그 단어보다는 이 사라는 글자가 내가 보기엔 더 나아. 얘들 쓰는 게. 그래서 그때 얘기했듯이 그 주원장이가 여태소 상소문을 보고 허사의 교문이라 그랬단 말이야. 사라는 게 그 워드야, 워드. 그 워드는 레터라는 그 글자 하나하나가 아니야. 그 레터들을 조합해서 얘들도 이제 그 명나라가 되면은 조합한 두세 개 이상의 그 글자들이 사라는 치라는 워드가 되거든. 그래서 그 모인 워드 자체가 허. 실하지 않고 다 허. 공허한 소리만 나는 거고, 문은 그걸 더 조합한 문은 교문, 교묘하기만 하다는 거야, 그게. 허사 교문. 그리고 이 조선의 모든 글자는 그래도 다 모두 허사 교문이야. 마찬가지로.
저거를 반성한 적이 여기는 전혀 없어. 그래서 얘들도 이 팔풍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자, 조동사, 조사, 전치사, 대명사, 한정사, 접속사, 용언, 체언, 그 정관사, 부정관사, 이게 다 모두 어디 말이다? 일본 말이다. 어? 이건 좀 알고 있어. 써도. 중국 애들은 조심히 있어서 명사대사, 명사대사에게 써도 대명사는 알아라고는 안 해. 대사야, 대사. 왜냐면 자기들한테는 대명사 이게 안 맞거든. 그리고 전치사라고 안 해. 개사라고 해. 접속사라고 안 해. 접속사 안 써. 걔들은 연사라고 해. 연속할 때 연사. 얘들은 그냥 나름대로 일본 애들 다 그대로 카피하기에는 좀 기분 나쁘고. 그래서 얘들 말이 단어로 해서 좀 낫기는 해. 현재 완료라고 하지만 중국 애들은 현재 완성식이라고 해. 현재 완료는 완벽한 일본 말이야. 오케이? 그런 거 좀 저작권이라도 주고 해. 하라 그래. 분사도 마찬가지야. 분사도 일본 말이야. 분사는 중국도 같이 써. 중국 애들한테 현재 완료 이러면 몰라. 걔는 완료라는 말을 안 써. 프레젠트 텐스잖아. 텐스가 템포의 템푸스가 이게 라틴어에서 온 거고, 프리젠트가 젠트가 에세야, 에세. 담배 에세도 있지만 에세가 나는 있다. 여기 이 단어 에세라는 게 존재한다, 있다 이런 뜻이야. 거기에 프리에 그 뭐 앞에 있다고 하면서 이게 붙은 건데, 그래서 현재라고 그냥 쓰는 거야. 현재 완료를 present perfect라고 영어로 쓰는데, 얘들이 풀면 present의 현재 시제면서 perfect의 면이 있다는 거야. 이 현재 완료라는 게 뭐냐면은 완료의 면을 띈 현재 시제거든. 응? 분사를 먼저 보자. 분사라고 하는 게 participle이란 말이야. participle. pars 더하기 카피오야. 파트야. pars가 파트야. 부분. 파트의 부분을 카피오가 캡처, 캡티브 쥔 거야. 테이크야, 이게. 부분을 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파티시플이라는 게 파티시페이트 참여한다 그런 뜻이고, 과거에 했던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여전히 주어가 과거에 했던 그 짓을 파티시페이트, 파티시플이라는 거야. 그게 분사라는 거고. 내가 어디 다녀와. I have been. 내가 병원에 가. been to the hospital이라고 해. 그럼 이게 have 플러스 pp잖아, 이게. past의 participle이란 말이야. 현재 완료라는 건 현재 시제야. 완성형을 띈. 나는 병원에 갔다 왔다 이게 아니야. 나는 가지고 있어. 무엇을? 병원에 있던 것을. 병원에 있었음을 가지고 있어. 얘들은 이런 의미로 쓰는 거야. I went to the hospital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나는 병원에 갔어. 이건 과거에 지나간 사진이야. 나는 병원에 갔어. 이 사실 확인할 뿐이야. 그거 뭐 어쩌라고. 근데 이거는 나는 병원에 있었음을 지금도 갖고 있는 거야. 병원에 가서든 그 쓰임새를 여전히 그 효과를 파티시플 같이 지니고 있는 거야. 전혀 의미가 다른 거야. 헤드빈이면 뭐해? 과거에 가지고 있었어. 그 이전에 병원에 있었던 것을 과거에 갖고 있었어. 이게 과거 완료라는 거고. 이 의미를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have 플러스 pp라는 거는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여전히 갖고 있는 거야. 이 말의 용법이, 어법이 전혀 의미 전달의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보면은 마찬가지야. 이 verb라는 게, 그래, 이 분사가 그런 의미의 분사야. 나눌 뿐이라는 게 아주 잘못 번역된 분사야. 이게 말이 대체 분사라고 해서 당연히 뭔 말인지 알아, 그게? 파티시페이트, 이게 같이 갖고 있음을 나눠서 이게 파트만 번역한 거거든, 이게. 중요한 건 파트가 아니야. 카피오의 캡티브야. 이런 번역 자체가 개그 같은 번역인 거야, 이거는. 근데 이걸 중국 애들도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쓰는 거고. 버브라는 걸 동사라고 하지만, 똑같이 중국 애들도 뭐 다른 말이 없어서 동사라고 하지만, 버브라는 게 그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의 로고스가 라틴어로는 베르붐이야. 그게 버브고. 그게 영어로 워드야. 영어 영역할 때. 버브는 워드야. 워드 그냥. 어떻게 이게 동사야. 근데 봐. 여기에서 얘들 옥스포드가 최고의 사전이니까, 여기에 액션과 어커런스 일어남에 더해서 스테이트가 있다. 스테이트. 어 스테이트 오브 비잉도 버브야. 가만히 있는 상태가 움직이는 거냐고.
이게 어떻게 뭔 동사야, 동사는. 이 버브를 표현할 때는 인피니티브로 표현한다고 한단 말이야. 이 인피니티브는 이런 거 뜻을 분명히 해야 돼. 인피니티브 하지 않음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피니티브라는 건 뭐야? 이 영어라는 건 시제니 격에 따라서 단어가 바뀌잖아. 고우가 왼투가 되고 뒤에 고우의 고우스가 되고 그게 각각으로 피니티브 한정시킨 거란 말이야. 그런 한정을 시키지 않았다라고는 의미의 인이야. 그렇게 이해를 제대로 해야 돼. 마찬가지로 라틴어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고 버브는 단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얘들도 참 웨스턴 애들조차도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이것은 말이야 현재의 현재 프레젠트 텐스의 스냅샷이야. 스냅샷. 난 스틸 사진이라고 썼는데 쓰는데 스냅샷이야. 스냅샷. 이게 버브야. 이러면 이거 세 개가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이거 세 개들의 스냅샷을 디스크라이브 표현해 준 거야. I go to school 할 때 I go to school 할 때 나는 어디 가. 이 고우라는 말은 뭐야? 내가 가고 있는 그 순간의 그 상황이야. 그는 거기 어디에 갈 때 이 고우스를 쓰잖아. she 고우스든. 여기 이 고우스를 왜 쓰겠니? 3인칭에 왜 s를 붙여? 이 s는 뭐겠어? 복수야, 복수. 내가 하는 현재의 그 상황은 스냅샷으로 단수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연속으로 표현하려면 I am going 이래야 되고. 그런데 내가 서브젝티브적인 측면에서 다른 제3자가 가는 걸 보는 거는 내 눈에는 단수로 절대 스냅샷으로 보일 수가 없어. 저거는 저 오브젝트, 내 눈에 관찰자의 시선에서 보는 저 객체의 오브젝트는 복수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he goes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쭉 가면 he is going 하겠지만 얘들한테 그런 게 그렇게 개념이 게르만 애들이 천년지남세기 진화가 된 거야. 영어가. 나는 이런 얘기를 반드시 3인칭에 왜 s를 붙이냐는 걸 반드시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나 생각. 난 이건 안 뒤져봤거든.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깨우친 거야. 근데 반드시 분명히 이런 이야기에 그 논문이나 있다고 확신을 해. 만약 없으면 이건 내가 제대로 제 제대로의 영어 문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verb라는 거는 현재 시제의 스냅. 현재라는 게 뭐니? present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에서 현재라는 건 끊임없는 스냅샷이야. 현재라는 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현재 인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끊임없이 살 뿐이야. 현재라는 건 순간순간의 미분이야. 순간순간의 점 아닌 점인 거고. 이해가 돼? 여기서의 버브의 프레젠트라는 거는 스냅샷이야. 나를 주었을 때는 특히. 그런데 제3인칭을 볼 때는 그게 느슨한 복수로 보이는 거여서 복수로 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거고 얘들이. 그냥 3인칭은 S를 우리가 붙이자. 1인칭은 붙이지 말자. 이렇게 약속하고 쓰는 게 아니야. 문법이라는 걸 제대로 위에서 탑다운으로 정하고 쓰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고 우리 현재 완료라고 해서 아예 have 플러스 bp 씁시다. 그런 개소리가 어디니. 언어는 그런 게 언어가 아니야. 이 verb는 동사가 아니야. verb는 verb일 뿐이야. 오케이? verb는 word고 verb가 모든 말의 총체야. adjective는 뭐야? 자, verb는 snapshot이야. adjective는 뭐야? 이 adjective가 이게 저기 그 그리스어야. adjective가 던지다에서 온 거야. 애드가 투야. 어디로 던지는 거야. 그래서 나운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그 관역을 향해서 던진 그 이름이야. 버브의 아주 그 정확한 이름이 나운인 거야. 스틸 사진의 그 진짜 이름. 어드젝티브라는 거는 여기 설명한 걸 보라고 같이 썼지만 자 네이밍을 한 건데 애트리뷰트야. 애트리뷰트 속성이야. 애트리뷰트라는 게 트라이뷰트가 받치는 거야. 에트는 강, 이 앞에 애가 붙으면 세게, 세다는 의미인 거고, 이 티는 이것 때문에 같이 쓰는 거고, 에드와 같은 거야, 이게. 어디에 받치는 거야, 트라이브트가. 이게 오프야. 어디에, 이게 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어디에 덧붙여진 속성이야. 저 그래마티컬리, 문법적으로 나온과 관련된 게 의미 없는 단서고, 이거는. 의미 없는 거고, 어디에 덧붙여진 속성들이야. 그거를 말하는 게 어드젝티브야. 화살이나 총을 쓰면 이 관역이 있거든. 이 전체 상황이 버브야. 그리고 이 정확한 지점이 나운이야. 이 정확한 지점이 나운이고
콕 찍어 말하기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던져 이쪽으로 더 수많은 이 주의를 이게 어드젝티브야. 이것과 관련된 것인 거야. 이게 어드젝티브는. 그래서 어드젝티브의 단어들이 뭐가 있냐. 뷰티, 뷰티라는 거는 나운이야. 정확한 점이야. 그런데 she is beauty라고 안 해. 왜? 이 뷰티가 뭔지는 진짜 몰라. 그래서 beautiful. full이라는 게 뭐야? 전부야. 그냥 이거 관련된 전부, 관여 전부야. courageous나 courage, 용기, 용기가 나오는데 용기가 대체 뭐야? 몰라. his courage라고 안 절대 누구 쓸 수가 없어, 이거는. 그래서 애매하게 뭐라 해? courageous라고 붙잖아. us나 full이나 똑같은 말이야. full이야, 이게. 커레이지어로 같은 것으로 가득한 이게 애트리뷰트야. 커레이지와 커레이지의 애트리뷰트 된 모든 것이야. 그게 어드젝티브라는 거야. 오케이? 형용이 아니야. 그게 형용사가. 그래서 뭐 형용사는 뒤에 아름다운 용기 있는 는으로 끝나는 거다. 이 는으로 끝나는 단어가 뭐야? 일본 말이야. 일본 말. 이 나이 뭐 이런 식의 일본 애들이 자기들에 맞게 이렇게 가르친 거야.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써먹는 거고. 우리는 철저한 사상의 노예야. 일본 애들의. 제 일본 애들 번역은 완벽한 개판인 거고. 그래도 저렇게 막 번역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웨스턴 애들 거를 그나마 1-20%라도 번역이 된 그 전체 100의 1-20%를 이해해서 그나마 이렇게 따라온 거야. 일본 애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걸 욕할 게 아니라. 그리고 버전업된 번역을 해서 웨스턴 애들 걸 다 흡수를 해야 돼. 애드버브라는 거는 뭐야 이거는. 버브의 투야. 버브에 관련된 모든 것이야. 그래서 여기도 보면 modifies or qualifies 란 말이야. 이게 주물럭거리는 거야. qualifies 성격을 부여하는 거지만 뭘 덧대는 거야. 어디에? adjective, verb, 다른 adverb 또는 어떤 order. 이게 뭐겠어 이게. 버브라는 것 자체가 다 전부라니까. 버브가 워드 그 자체야. 뭐 워드 그룹이든 뭐든 어드젝티브도 워드고 버브고 버브도 버브고 어드버브도 버브고 이게 워드고 이게 다 워드야. 워드가 언어의 주인이야. 워드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 있는 최소단위인 거고 워드들이 붙어서 의미를 전달하는 거야. 말이라는 거는 워드 각각만 나열해도 돼. 그냥 뭐 우리처럼 이렇게 조사 같은 거 붙이지 말고 그럼 다 알아들어. 그게 히브루 말이야. 그게 가장 어쩌면 선진적인 말이야. 근데 이제 단지 그냥 그래서 애드버브는 모든 워드들을 보충해 주는 게 애드버브야. 그걸 굳이 부사라고 이렇게 썼지만 그 부사가 뭔지 모르지.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일단 가지시라고.